안녕하세요. 과거에 오세훈 후보자의 재산이 공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HLB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오세훈 후보자가 HLB 주식을 아직도 들고 있을까, 익절했을까, 손절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재리님이 공유해 주셔서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거 통계 시스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수 있겠습니다. 자, 2021년 재보궐선거, 기본현황, 후보자. 자, 여기 보면요. 후보자가 있죠.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후보자에 대한 것을 볼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각 개인의 재산 명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후보자 명부입니다. 후보자 명부에 보면은 시도지사 선거. 자, 클릭을 하면은 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부산광역시도 있고 서울특별시가 있습니다. 자, 서울특별시를 이제 검색을 하면은 후보자들의 명부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 명이 있죠. 특히 서울특별시장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이라는 분도 있고, 자, 오늘 본론은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자도 있고, 자, 안철수 국민의당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허경영도 서울특별시 후보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73세로 앞에 있는 후보자들에 비해서는 나이가 조금 더 있죠. 61세, 60세, 59세. 그 다음에 허경영은 73세. 그 밑에도 여러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에 보면은 오세훈 후보자가 있는데요. 직업은 변호사로 적혀 있습니다. 자, 위에 보면은 박영선이라는 분은 정당인, 안철수는 정치인, 그다음에 허경영은 강연업 이렇게 있고, 여기 또 경력들도 있습니다. 경력들에서는 국회의원을 했었다, 국회의원을 했고 서울특별시장을 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했고, 그리고 뭐 대통령 후보에 출마를 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도 이제 군 복무를 마친 사람, 이런 것들, 병역 신고 사항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성이기 때문에 비대상, 남자들 뭐군 복무를 마친 사람, 군 복무를 마친 사람, 그리고 군 복무를 마친 사람, 여성이기 때문에 비대상이다. 자,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 보면요, 납세한 게 있습니다. 세금. 그러니까 후보자가 세금을 잘 냈느냐, 그런 것들도 이제 따져보겠다라는 거죠. 세금 같은 것들이 납부액을 보면은 단위가 1,000원이니까 여기가 10억입니다. 그래서 박영선이라는 부분은 10억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2억, 그리고 안철수는 15억, 그리고 허경영 후보자는 20억을 냈습니다. 우리가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냈습니다. 20억. 세금을 굉장히 많이 냈다라는 것을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분들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자, 재산 신고액.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제 재산인데 그 재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가 궁금할 텐데, 일단 재산을 먼저 보면요, 박영선이라 보면 이것도 단위가 1,000원이니까 여기가 10억 단위입니다. 그래서 56억. 오세훈도 60억. 그리고 안철수는 알랩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이미 여기가 10억이니까 1,550억 원. 굉장히 돈이 많죠. 그래서 안철수, 그 다음에 허경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허경영 후보자도 재산이 70억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재산이 다 10억대가 있다. 50억, 60억, 1,500억, 70억, 이렇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고, 정가 기록 유무 다들 없죠. 아주 깔끔하게 정가가 없는 걸볼수 있겠고, 허경영은 세 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들 이제 학력도 좋죠. 뭐 박영선 서강대 대학원, 그리고 오세훈 고려대 대학원, 안철수 서울대 의학 박사, 그리고 허경영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이렇게 후보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제 세부적으로 재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 클릭을 해보면 나옵니다. 자, 클릭하면은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재산이 어떻게 구별이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자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재산을 클릭하면은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산이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느냐, 여기 내려가 보면은 재산 신고 사항에 부동산이 있고 예금도 있고, 아, 증권이 있구나 알수 있죠. 요게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 회원권, 뭐 골프장 회원권 이런 걸 말하겠죠. 그 다음에 골동품, 예술품도 모으고 있구나. 뭐 미술 작품이라던가 골동품 이런 것들을 모으고 있으면 이것도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채무도 있습니다. 자, 후보자로서의 명예와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 요게 지금 최신입니다. 2021년 3월 19일이니까 우리가 최근에 오세훈 후보자가 HLB를 팔았는지 아니면 아직도 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클릭하면은 되고요.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입니다. 자, 다음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누르면은 이제 총 5페이지 중에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먼저 재산에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토지는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종류로 가지고 있고, 뭐 배우자, 그리고 본인,
건물, 그 다음에 밑에 가면은, 자, 이렇게 예금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금으로 얼마씩 가지고 있고,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토지 부동산 예금이 아니라 주식이죠. 자,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증권을 보면 이제 자세하게 나눠져 있는 건데, 자, 본인이랑 배우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재산의 구분은 증권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후보자와의 관계, 그러니까 후보자는 자기의 재산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도 같이 이렇게 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본인은 얼마를 들고 있고 배우자는 얼마를 들고 있고, 자, 보면요, 오세훈 후보자는 HLB 주식을 2831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종 가격은 2020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한 가액, 그거를 보니까, 자, 이거 전체를 다 한 건데, 뭐, 신라젠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은, HLB가 지금 수량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거의 대부분의 가격이 HLB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최종 가격을 보면은 단위가 1000원이니까, 2억 6천만 원이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억 6천만 원을 가지고 있고, 물론 다른 종목들도 조금씩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대략 2억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배우자도 있습니다. 자, 배우자는 주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자, 재산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오세훈 후보자보다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가액이 더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대략 6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만 본다면은 배우자가 더 부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이것도 역시 보면은, 자,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네요. 자, 쭉 읽어보면은, 자, HLB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HLB가 4145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세훈 후보자보다 지금 한 1000주 정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HLB 주식도 오세훈 후보자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요게 플러스 HLB 생명과학 주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460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HLB 생명과학 둘 다 배우자는 들고 있고, 오세훈 후보자보다 더 많이 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면요, 오세훈 후보자는 과거에도 HLB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2021년에 이렇게 후보자의 정보 공개에서도 HLB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세훈 후보자는 6.27 사태도 같이 겪었고, 2.16 사태도 같이 겪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자, 이게 최종 가격이 12월 30일이니까 며칠을 기준으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3월 19일에 정보 공개가 될 때 그 몇 달 사이에 팔진 않았겠죠. 팔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왜냐하면 굉장한 장기 투자거든요. 엄청 오래전부터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잠깐 몇 달 사이에 뭐 팔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힘들고, 왜냐하면 6.27 때도 안 팔았거든요. 그렇다고 2.16 때 팔았을 거냐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확률이 거의 90%가 넘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액을 계산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 금액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대략 한 2억 정도를 들고 있고, 배우자는 그보다 조금 더 많으니까 한 3억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자면요, 오세훈 후보자는 HLB 주식을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죠. 밝혀진 걸로만 보면은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굉장한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물릴 때도 같이 물렸고, 그리고 에스모 발표로 인해서 주가가 초급등을 할 때 초급등도 같이 겪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세훈 후보자의 HLB 보유 현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